계속 어긋났던 그 시간들을 되돌릴 수가 없을 것 같아. 너는 내가 웃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했는데, 근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준 게 동진 오빠였던 것 같아. 알고 있어. 그제서야 너는 내가 다시 좋다고 했으니까. 너는 내가 울적해하고 힘없는 모습에서 매력을 못 느꼈고, 제주도에 와서 내가 웃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 다음 나한테서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꼈다고 했는데, 사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던 건 오빠, 잠깐만,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던 동진 오빠였다. 그 말 들으면서 나 진짜 잘못 행동했구나, 내가 진짜 바보 같았구나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그 말 들으면서 아, 누나는 이제 진짜로 동진이 형한테 가겠구나 라고 확신했어요. 나는 이제 동진 오빠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. 진짜 많이 고마웠어. 나 왔어. 글로 적어내기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을까? 앉아도 돼? 어, 앉아. 너는 아무 생각 됐다. 아, 두 번째 커플이 탄생했네요. 아, 아, 좋다. 와. 너무 축하드립니다. 진짜. 아, 너무 설렌다. 프라이데이.